네, 날도 풀리고 시장도 따뜻했던 어제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마치 이제 시작일 것만 같은데 그런데 쏠림 현상이 참 심해서요. 내 계좌는 왜 언제쯤 채워질까 이런 고민도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MTN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송 촌놈 신창원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 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얼굴이 너무 좋으십니다. 어제 우리 시장 너무 좋았잖아요. 코스피가 1%가 넘게 그리고 코스닥은 1% 가깝게 올랐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어제 뭐 택배가 하나 왔는데 세수피노 한 박스하고 치약 한 박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수피노 한 박스 보내면 치약 한 박스 이름이 없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어제 막 다 시끄럽습니다. 네. 예. 인물 좀 괜찮죠? 네, 완전 오늘 짱이십니다. 아, 당황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인 여러분들 제가 이제 현금화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현금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은 ETF, ELW는 포지션을 하지 마시고요. 옵션 하시는 선물도 하지 마시고 스프레드 하시는 분이나 옵션 하시는 분은 양매도예요. 옵션은 양매도고요. 파생은 그 선물하고 스프레드 하시는 분들은 뭐 선물 콜이면 옵션 푸트를 하는 양매수, 양매도 방향을 정해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고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20포인트 예측했습니다. 뭐 3포인트밖에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어제 전체적으로 2220,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예측하는 차트가 얼만큼 중요하다. 우리 MTN은 앞으로 어제 했던 뉴스 필요 없고 다른 신문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후행성이 아니고 선행성인데 어제 이야기 그거 다른 신문에 다 나옵니다. 다른 방송에 다 나오는데 그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있는데 지금 그 다 움직였어요. 이번 주 움직이는 거 2185포인트에서 2230포인트 다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22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2220 하방 이탈 시에는 2200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2200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20 이상에서 매수 는 저는 반대합니다. 코스피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680포인트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680포인트 저항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에 비해서 680 하방 이탈 시에는 좀 많이 빠집니다. 675포인트까지 1% 정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사는 거는 자제하시고요. 사는 거는 저는 분명히 자제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고 싶다면 여러분 코스피, 어제 코스피가 대형주 떴지만 대형주에 그 몇 주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돼 프로테이지 보시면 코스닥 개별 종목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680, 2220포인트 하방 이탈 시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횡보 국면인데 오늘 저항이 주가가 거기 올라가면 지지로 바뀌거든요. 지지 하방 이탈 시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 정도, 0.8에서 1%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 상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 것 같으면, 어제 이제 전고점 돌파에서 이제 계속 있습니다. 전고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렸는데, 전고점 돌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시황이 변함이 없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역별 상태, 이 역별 상태에서는 주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이쪽을 행복 국내라고 했는데, 어쨌든 주식은, 자유롭지 못한, 상승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상승 자체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상승하면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12달 동안은 주가가 굉장히,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이라는 것은 11일 지나서는 주가가 폭락이 안 나옵니다. 근데 11일 사이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주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일 평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나더라도 여러분 그 21일 평을 한번 띄워보시면 21일 평과 11일 평이 역별 상태입니다. 주식 역별 상태에서는 21일 평 위에 있는 주식,
이 주식은 허수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만약에 22일평 하방 이탈할 때는 주식이 11일평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2180, 2220이 저항이다 했던 이유가 2220이 전저점이거든요.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식이 2180에서 2220, 30포인트까지 요 사이에 계속 괴력으로 움직이는데 그 괴력의 중심이 21일평에 있습니다. 21일평에 있는데 21일평 한번 하방 그 21일평이 위에 단계가 21일평 위에 단계 매물 단계가 2220입니다. 2220 만약에 무너지면 제가 방금 주가가 확 2200까지 물릴 수 있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가지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버슈팅 시킨 것들은 모래 성에 쉬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대형주 사는 것은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신고가를 뿜어냈습니다. 신고가 뿜어냈는데요. 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데 코스닥이 이제 그 개별 종목의 화려한 장세, 개별 종목의 화려한 장세로 인하여 이제 그 개별 종목 그 대형주들이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숟가락입니다. 대형주들 최근에 바이오 대형주들이 꽤 바닥에서는 많이 떴습니다. 바닥에서는 꽤 많이 떴어요. 소리 소문 없이 떴습니다. 몇몇 대형주 떴는데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떴느냐, 구조적으로 떴지 않고 인위적으로 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 대형주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3월 결산 때 갖고 있는 주식들의 손익 처리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 유지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워낙 여기서 신용을 많이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 주식들은 워낙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를 땡기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연속적으로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바이오주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 보시면 폭발합니다. 폭발해. 폭발한다니까요. 이런 하루에 7% 이상 뜨는 종목이 100개, 5% 이상 뜨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하루에 3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대형주 떠봐야 많이 떠봐야 2.5%거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3% 이상 뜨는 종목이 합쳐가지고 3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5% 이상 뜨는 종목이 300개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고기가 많은데 고기를 낚아야 될지 고기 없어야 될지 고기에 낚아야 될지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는 절대 많이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코스닥 코스피 인위적으로 끄집어 땡기고 있지만은 땡기고 있습니다. 땡기고 있는데 너무 많이 땡겼어요. 땡겼는데 이게 뭐 또 호재성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코에 닮은 코골이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 해서는 분명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 대형주는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소형주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기본적으로 주가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LRL 차들 한번 볼 것 같으면 LRL 차트의 중심선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LRL이 아래쪽에 있으면 주식이 뜨더라도 끄집어 땡깁니다. 그래서 끄집어 땡기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은 내일인데 분명히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LRL 차트가 상방향에 있는 것은 땡기지만 하방향에 있는 끄집어 땡겨버리거든요. 그래서 LRL 차트 형태로 봐서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주식 사는 건 현명하지 않다. 지금 옵션 만기라서 그런데 최고의 조건은 횡보 국면입니다. 횡보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옵션을 양매도 포지션으로 맞춰라. 양매도는 안 움직여야 돈을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지금 추격 매수, 대형주 추격 매수는 저는 반대한다. 그걸 보니까 여러분 대형주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뭐, 어쨌든가 한숨을 돌린 장세입니다만은, 매물 자체가 저점에 샀던 기관들의 매물이 곧 뿜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 개인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본전에서 이상되는 종목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준 님 신청합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도 오늘처럼 멋진 모습 기대해 볼게요.